애도의 시간이군. 너희들은 분명 이 실험실의 의식 재료로서 쓰일 계획이었어. 얌전히 저택 위에 있어야 이치에 맞는 것인데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고 있군.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거지? 일기장, 이라고 대답하면 믿어주려나? 멈추시오, 아세아. 왜 그립다고 생각했던 얼굴들은 항상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와 먼저 다름질을 치는 것인지. 나는 알지 않는가? 나는 주먹 따지면 영 젬병이었다는 거. 뭐 언젠가 자네처럼 거울을 써볼 수도 있으려나? 차라리 이곳에 자네도 같이 있었다면 조금 더 재미있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아쉽게는 생각하지 말게. 예뻐셔. 곧 다시 볼 수 있을 테니. 이만 퇴장하도록 하지. 네, 많은 이의 몫을 맡고 있어. 정시 퇴근을 잘 못해. 동랑님 지시로 응원용 파일을 사오긴 했지만 여건상 드시기 힘드시기에 데려는 자가 제가 있다니. 대신해서 먹어드리겠습니다. 피어나라. 여기가 백성 전투인. 방금의 일격은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만약 도시에서 야구 선수가 되어 홈런을 날렸더라면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 것이군요. 앞에 휘청거리는 적이 있군요. 저 정도면 꿀밤 한 대만 이렇게 딱 때리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하니까. 그런 전투의 명을 따위에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직원들이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 동랑님이 말씀하시길 이번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근사한 회식에 데려가신다고 하더군요. S사 촛불 소고기입니다. 다시 못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이제 보자. 하나를 찔렀을 때 직원들이 유리한 조건을 있습니다. 말했지! 아, 동랑님이 말씀하시길 이번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근사한 회식에 데려가 주신다고 하더군요. 제거하시죠. S사 투뿔 소고기로. 방해꾼 하나가 사라졌군. 적의 숨이 끊겼습니다. 땅과 마니 동랑님이 도와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평소에 제게 싸우면 어떤 재미도 없을 거라고 놀리셨거든요. 앞에 휘청거리는 적이 있군요. 저 정도면 물건 한 대만 이렇게 딱 때리면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것을 치워버릴 테고. 노즈 증상. 토끼들이 보일 것. 노즈 증상인가. 토끼들이 보일 것. 다시 못 살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오. 방금 직원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아마 85% 정도는 저의 덕일 테지만. 생색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통계입니다.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기세로 치프 버틀러가 계획하는 사냥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이죠.